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옷을 하나 사게 됐는데 바로 요 스컬프터 제품입니다. 청량한 색깔이 너무 예쁜 축구 저지 스타일의 티셔츠인데요. 가격은 92,000원대라서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런 디테일이나 요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잘 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딱 보니까 뉴진스 뮤비가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왠지 뉴진스 멤버들이 입을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요 티셔츠를 가지고서 뉴진스 스타일의 코디 5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최애 코디 넣어봤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코디, 혜리님을 생각하면서 매치해본 룩인데요. 저는 혜리님이 이런 비슷한 룩을 입으셨던 적이 있어서 비슷하게 매치해봤습니다. 롱스커트와 운동화로 한층 더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요. 꾸안꾸 느낌이라 캠퍼스 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치마를 베이지색으로 골랐더니 예전에 반윤희님 룩이 생각나는 2000년대 패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디, 하니님의 러블리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매치해본 코디입니다. 먼저 이너로 크롭 셔츠를 입어줘서 카라가 보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미우미우 스타일의 치마, 니삭스, 메리젠 로퍼까지 해서 하이틴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티셔츠가 엄청 스포티한 느낌인데 거기다 차분하게 교복 느낌 나는 아이템들을 매치해줘서 약간 치어리더 같기도 하고 언밸런스하면서 재밌는 룩인 것 같아요. 코디는 다니엘님을 생각하면서 매치해본 룩인데요. Y2K 느낌나게 입으셨던 무대 의상 참고해서 맞춰봤습니다. 빈티지한 색상의 청바지와 조던을 같이 매치해줬고 속에 검은색 플라티를 입어서 보온성을 높여줬어요. 거기에 땀 머리띠와 헤드셋으로 Y2K 무드도 좀 더 추가해줬습니다. 네 번째 코디, 청량한 민지님 코디. 전에 민지님이 무대에서 입으셨던 룩을 참고해서 매치해본 코디입니다. 아무래도 티셔츠가 얇은 편이다 보니까 이너로 목폴라 같이 입어줬고요. 니삭스, 운동화, 이너 티셔츠 모두 흰색으로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밝게 그러면서 티셔츠 색상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매치해봤습니다. 첫 번째 코디, 헤이님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강렬하고 펑키한 이미지를 살려서 매치해본 코디인데요. 라이더 팬츠와 워커, 초코 같은 아이템들로 약간 악동 같으면서도 팬시한 느낌으로 연출해줬어요. 개인적으로 고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코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컬프터 티셔츠를 가지고 뉴진스 멤버별 코디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뉴진스 느낌 나는 것 같지 않나요? 티셔츠 하나 가지고 아이돌 멤버에 대입해서 룩을 맞춰보니까 의외로 되게 재밌고 다양한 코디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끔 옷 고르기 너무 힘들다 하실 때 좋아하는 가수가 입은 룩을 참고해서 맞춰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옷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뉴진스 5가지 코디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